명절 잘 다녀오세요. 사진들 막 찍으니까 그렇구나. 네, 설 명절 잘 다녀오세요. 네, 어디 가세요? 아, 부산 갑니다. 부산에 어, 잘 다녀오세요. 그러세요. 네. 설 명절 잘 보내세요. 아, 일본이 너무 예쁘다. 귀엽고. 내가 그렇게 몇 살이나? 8살이나? 8살? 어, 내가 닮았군요. 안녕. 골반맨 같네. 잘 다녀오세요. 안녕. 우리 산에 나는데. 어디 있네? 들어갈 겁니다. 저쪽. 아이고야. 그래요. 안녕하세요. 건강하십시오. 잘 다녀오세요. 이동하겠습니다. 네, 너무도 잘 보세요. 네. 안녕하세요, 주현 씨. 네, 잘 다녀오세요. 이동하겠습니다. 여기 봐주세요. 네,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.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우리 저 귀향길에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. 경제는 어렵고 민생 힘들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. 정말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다 같이 국민들 예. 다 같이 응원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자, 다 함께 합시다. 시작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신문 받을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대표님 그 그래. 장애인 단체 아까 만나셨는데 용산역에도 지금 그 같은 단체 분들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좀. 그 아까 뭐 이제 그 건의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내가 잘 읽어보고서. 필요한 부분들을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내용들이 뭐 있으니까 잘 찾아보겠습니다. 근데 방금 전까지 세보수당도 기성 인사를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요. 유 대표님과 설 이후에는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실 계획이 있으실까요? 글쎄, 뭐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? 그래서 그거는 내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우파가 함께 다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.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. 네,
그래요. 설 잘 셌어요. 설 잘 셌어요. 예.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취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예, 그래요. 예. 예. 많이들 받으세요. 많이들 받으세요.